최욱 씨가 UBC와 함께 작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 녹화한다고 하니까 뭐래? UBC가 아, 언니 그 동생 저랑 느낌 많이 다르거든요. 얘기 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 실제로 좀 어때요, 보니까? 두 분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UBC는 좀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고, 예. 다인 씨는 좀 지적인 느낌? 오. 약간 고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감사합니다. 다인 씨가 약간 더 언니 같은 느낌. 네, 네. 아, 정말 정말 많이. 아, 약간 진짜 예,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외모적으로도 언니가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두 살 차인데도 다들 언니가 이제 동안이라니. 성격도 좀 다르신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유비 씨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통통 튀시는 그런 성격이고, 다인 씨는 좀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 조근조근 꼭꼭 집어 말하는 그런 스타일. 근데 언니는 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발랄하고 까불까불하고 끼도 많고 굉장히 애기 같고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아요. 유비 씨 진짜. 네. 어머니께서는 근데 오히려 다인 씨가 더 연기 잘해서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가 평소에 여배우는 여성스러워야 하고 여자 냄새가 나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좋은 얘기다. 근데 이제 엄마가 보시기에는 언니보단 제가 좀 더 여성스럽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항상 여성스러움을 좀 더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가 오늘 나오면 언니만한 동생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본인이 시켰군요. 근데 두 살 터울이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워요? 많이 싸워요. 엄청 많이 싸우고 저희도 그냥 정말 현실 자매처럼 욕하고 싸우고 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옷 때문에 싸워요? 주로 옷 때문에 싸우죠. 그치 그치 근데 맞아. 몰래 이렇게 입고 나가면 막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연락이 와요. 야, 너 내일 입었냐? 이러고 그랬어?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이제 당황하고 좀 무서우니까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세적으로. 분명히 내가 지금 입고 있는데. 아니, 아니 하면은 이제 언니가 뻥치지 말라고 입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이 막 시작돼요. 근데 언니가 말빨이 엄청 세서 제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은 제가 너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아니, 아, 진짜 열받게 한다. 대박이다. 차단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말싸움을 아무리 언니가 잘해도 저렇게 해버리면 덜 받는 건 언니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며칠 뒤에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냥 그렇게 일상처럼 지냈는데 제가 차단한 사실을 항상 까먹어요. 아, 본인이. 그치. 아, 네. 그래서 이제 몇 주 뒤에 언니가 야, 너 왜 내 카톡 씹어? 이러면 안 왔어? 이러면 며칠째 안 있는데? 이러고 제가 그래? 하고서 핸드폰을 보면 친구 목록에 언니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박. 뭐지? 하고 보면 이제 제가 차단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풀고. 야, 이게 사실 뭐 또 언니를 차단하는 그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며칠 뒤에 그냥 까먹는 이유비 씨도 대단하네. 저희 그냥 박 터지게 싸우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